과거 한일 양국의 평화사절단 역할을 했던 조선통신사선이 212년 만에 대한해협을 건넙니다. 협력과 교류, 과거 조선통신사선의 정신을 잊겠다는 염원이 담겼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난간마다 화려한 단청을 칠한 목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5년 전 복원한 조선통신사선입니다. 사람들이 올라타고 북소리가 멈추자 배는 천천히 출항합니다. 조선통신사선이 다음 달 1일 13번째 항해를 준비합니다. 1811년 12차 사행 이후 212년 만입니다. 복원된 조선통신사선이 쓰시마를 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선통신사가 가졌던 어떤 평화와 연대에 대한 그런 그 외교적인 가치뿐만이 아니라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조선통신사선은 부산항을 출발해 쓰시마 이즈하라항으로 향합니다. 쓰시마 아리랑 축제로도 불렸던 이즈하라항 축제에서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할 예정입니다. 부산이 이 행사에 참가해온 2002년 이후 백기를 따라가는 건 처음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한일 양국 간 민감한 현안은 잇따르지만 문화 교류는 이어지길 바라는 염원이 담겼습니다. 정치 외교 면에서는 서로 갈등과 대립할 때도 문화 면에서는 서로가 교류가 있었잖아요. 이러한 문화 교류가 국민 레벨에서의 교류를 촉진하는 데는 대단히 소중합니다. 조선통신사선은 쓰시마시에서 입항 환영식과 대마도주 의례 재연 등에 참석한 뒤 7일 부산으로 돌아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